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창민. 붙여줍니다. 헤더. 아, 흘러갑니다.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선제득점 기록합니다. 김주공. 네, 지금 임부혁 선수를 활용한 패턴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김주공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슈팅을 기록합니다. 자, 좁은 공간을 허물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 제주 유나이티드. 스코어 1대 0 앞서갑니다. 자, 확실히 이창민 선수 정확한 킥이 있었고요. 지금 돌려주는 판단. 그리고 이제 깔끔한 마무리까지. 그간의 슈팅을 계속해서 막아냈었던 김정민 골키퍼. 김주공 선수의 슈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패스미스. 김태윤 앞쪽으로 아, 넣어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박사 쪽 그대로. 아, 네. 일단은 잡아놓고 버팁니다. 오, 나왔어요? 그대로 슛! 자, 세컨 파리거든요. 들어갑니다. 이재건의 동점입니다. 스코어 1대. 자, 지금은 신동건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게 이제 슈팅으로 연결됐었고요. 이재건 선수의 끝까지 이제 침투했던 것이 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번엔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이 1대 1 동점을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약간 터치가 꼬였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고. 자, 우당탕탕하면서 네. 결국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김근배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줬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줬었던 이재권 선수가 또 이번 귀중한 기회를 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찬스 정말 귀중할 수밖에 없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막아내야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조나탄을 봅니다. 조나탄! 자, 구자철이 팀을 구해냅니다. 스코어 1대 1. 지금 순간적으로 네 지금 슈팅이 이뤄졌었고 골대 맞고 나온 공에 대한 집중력을 구자철 선수가 정말 잘 가져가줬습니다. 결국에는 조나탄 선수의 머리에서 시작된 공격 교체로 투입된 구자철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조나탄 선수의 헤딩이 제대로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창원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이제